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5월 22일 1회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회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아주 뭐 큰 배당은 없었습니다. 큰 배당은 없었는데 다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배당이 없으면 없거니 단통 완짱 찍어 먹으면서 초반에 서울 1리, 제주 1리 4개 경주를 퍼펙트로 갖다 때려 먹었죠. 그 중에는 두놈 땡땡 배당에 관계없이 때려 먹자 했던 이경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 4경주에도 쌍복식 26배 6.6배 선복승도 한 22배인가 나왔죠. 안덕군주가 선복승에 붙어가면서 성공여왕의 선봉타격 한방에 2번 안덕군주가 붙어왔었죠. 그 다음 제주 5경주 메인승부에서는 상한가 한방 때렸습니다. 6번 아라으뜸에 7번 한라왕제 18.2배 복승식은 7.0배 한방이었죠. 거기 9번 마 최고장사 선복승 18.3배 그 뒤에 뭐 또 과천 5경주 그 다음에 과천 7경주 A급 뭐 두루두루 먹었습니다. 네, 뭐 배당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썩 오늘 뭐 한구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깝깝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조철의 적중 결과는 오늘 토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은 5개였고요. 오늘 토요일 날은 총 8개 경주 적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왕 보니까 적중으로는 경마왕에선 또 대가리 쳤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 큰 거 한 방을 좀 못 잡아 드린 거 하지만 자잘자잘한 배당이라도 짭짤하게 한 군역씩 갖다 때려 먹었던 그런 하루입니다. 그나마 또 메인 한 방짜리 상한가 한 방 때려가지고 제주 5경주였죠. 회원님들도 많이 드셨다고 문자도 오고 또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뭐 그런대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이제 오늘 일요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가고요. 3, 4, 6, 8, 9 부산이 2경주, 3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또 바쁜데 입금하시느라고 1경주 2경주 또 헤매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운영자가 새벽에라도 다 입력을 시켜놓고 그래야 내일 밀려 들어오는 거 조금
수월하게 좀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 현금 문자 조금 일찍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5월 22일 일요경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신 분들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목 상태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요점만 따박따박 짚고 내일 현장에서 알차게 한번 또 때려 먹겠습니다. 그래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승부처의 매경주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배팅 계획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이 바로 징검다리 실전 배팅 방송이죠. 자, 이번 삼경주는요. 자, 인기마 접전입니다. 한 대여섯 마리 인기마 접전인데 자, 먼저 1번마 다운 더 존, 2번마 레드 워리어, 3번마 퀸 오브 레이싱. 거기 외곽에 9번마 스타 크레이지. 제가 지금 불러드린 마필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그중에 그래도 1번 게이트를 뽑아들은 1번마 다운 더 존, 유승환 기수인데요. 인기 9위 팔렸다가 직전 경주에 바로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그만큼 선행 가는 마필들은 인기가 쏠리게 돼 있죠. 자, 더군다나 1200m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좋은데 자, 이 1번마 다운더존이라는 마필이 아마 1번 게이트에 직전에 다 와서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이 마체가 조막댕이 많습니다. 430kg, 429kg. 자, 이런 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체중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죠. 420kg대짜리 인기 대가리, 거기서 체중이 더 빠지면 더 불리하겠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직전 두번 경주 모두 쥐어 짰던 마필들인데, 자, 1번 게이트라고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군 똥말 기복마더라도, 이런 거 놓고 경마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 1번마 다운 더 존. 자, 요 놈을 이기러 갈한 놈을 뽑아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쌍승에, 삼쌍승까지 공략을 좀 해야 되겠다. 1번마 다운 더 존을 제끼고, 요놈이 선행을 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마체도 좋고, 뭐, 기승기수도 좋고,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에 부합합니다. 컨디션도 좋은 거, 훈련시 모습 좋은 거, 조철의 눈가리로 확인 다 해놓고, 요거 삼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만약에 요거 현장에서 필 받으면 1번마 다운 더 존을 받치기도 없이 꺾어갈 수만 있다면 자, 요거 두놈 땡땡 단통으로도 한번 욕심을 부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뭐 달러박스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자, 요거 제가 볼 때는 딱 두 방거리입니다. 두 방거리. 1번마 다운 더 존을 안고 가느냐 버리고 가느냐 문제인데요. 그래 봐야 받치기 막건밖에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쌍승시까지 여러분들은 꼭 배팅을 하셔라 라고 이 진검다리 보시는 분들은 쌍승식 배팅, 삼쌍승 배팅 꼭 두몽수도 별로 없으니까 꼭 겸해가지고 뭐 삼쌍승 같은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내일 아마 요거 첫 번째 승부처 재밌는 경주가 될 겁니다. 쌍복식 단통에 삼복 삼쌍까지 한 방으로 한번 제대로 노리는 과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고 자신있게 한방 때려 올리겠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아이고 이놈의 목이 아, 이게 바쁘지만 않으면 이게 목을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예상을 하느라고 수술은 못하겠고 아, 아주 목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결론은 9번마 천마비상을 대가리로 놓고 9번마 천마비상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요 위에 제가 천마비상 놓고 개나 소나 다 팔리냐 천마비상이 이게 10번이 아니고 9번이죠. 잠시만요. 9번입니다. 천마비상 놓고 개나 소나 다 팔립니다. 진짜로 외곽에 10번 블레싱 로드나 12번 런던킨 10번 12번 요거 두 마리 빼고는 9번 천마비상 놓고 싹 다 팔립니다. 다 팔리는데 강축에 접배당 없다. 그죠? 강축에 접배당 없다. 지금 조철이 눈깔에 딱 두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두 마리. 둘 중에 하나가 주력인데요. 두 마리가 다 상태가 좋고 전개가 유리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12마리가 출주를 해서 9번 대가리에 이게 배당판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0마리가 빵꾸가 나는데 9대가리 놓고 어떻게 빵꾸가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떻게 빵꾸가 나든 말든 자 문성희가 직전 경주에 좀 늦바라면서 잘못했던 9번마 천마비상 자 얘는 대가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조철이 눈깔에 또 딱 두 마리 뽑아놨으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여러분들께 일일이 설명드리기 시간이 입만 아프고 자 찍어먹기 한방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왔다.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왔다. 이게 이제 주력으로 오느냐 방어로 오느냐 문제인데 주력으로 한방 찍히면 상한가죠. 자 이번 경주 9번마 천마비상은 대가리고 빨갱이들 개나 소나 팔리는 거 싹 다 꺾고 아나짜리 두 마리 칼 갈고 기다리는 놈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자신 있는 경주니까 2경주에 이어서 자 4경주 연타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6경주, 8경주, 9경주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 자, 이제부터는 달러 박스가 좀 나옵니다. 과천 6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700이죠. 1번 바이킹 아트, 6번 어메이징 위즈, 1번 6번 제가 요 위에다가 너나 사세요 했죠. 1번 6번이 이게 최저배당 대끼리 막권이 가는데, 대끼리 막권에는 10원도 사기 싫은 그런 경주다. 왜 그러냐. 자, 1번 바이킹 아트와 6번 어메이징 위즈, 특히 6번 어메이징 위즈는 앵간하면 제가 꺾고 갈라 그럽니다. 직전에 입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끼리가 팔리는데, 어메이징 위즈 말 못하는 이현정이가 입상을 했어요. 편성이 그닥 세지를 않습니다. 뭐 좋은 관계가 대가리, 금세다, 벼락. 편성도 별로 그렇게 센 편성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현종이가 마음에 안 들죠. 깨작깨작깨작 되는 그런 기수. 자, 6번 마 어메이징 위즈를 일단은 꺾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진검다리 UCC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께 한 개씩 서비스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6번마 어메이징 위즈가 현장에서 이게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다른 마필들이 보이는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번 6번 하지만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1번 6번 막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거기다 6번마 어메이징 위즈는 뭐 아예 꺾고 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번 6번 이외에 직전 경기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승부 의지도 만땅, 요게 이제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으면 아마 현장에서 좀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기승기수도 그렇고,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놓으면, 뭐 오늘 제주 메인 승부도 그랬죠. 인기 2위 4위, 1위짜리도 아니고 인기 2위 4위를 완장으로 갖다 때렸는데 그게 대끼리로 바뀝니다. 조철의 메인 한방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무튼 조철의 메인 한방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배당판 망신만 주고 못 들어올 때는 조철이 좀 얼굴이 화끈거려요. 자, 이번 경주도 아마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가는 놈, 요놈을 놓고 문자가 가고 ARS가 녹음이 되는 순간 배당판이 또 요놈한테 쫙 빠질 것도 같은데, 내일 한번 여러분들 신경 써서 또 한번 보십시오. 뭐 배당이 좀 근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1번 6번을 깨러갈 조철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 한 놈,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놈이고, 자, 조교도 잘 해놨습니다. 등짝도 마음에 들고, 자, 이번에 실수 없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자, 과천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대상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마지어표 장배.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달러박스 표시를 안 해놨죠. 자, 10번마 라운드 파이터. 인정을 하고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0번마 라운드 파이터. 직전 경주에 부산일보배에서 늦발을 하면서 불의에 늦발을 하면서 아쉬운 2착이었습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도 잘 뛰었죠. 네, 잘 뛰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쉴 수 없다. 아, 이혁이가 아마 칼을 바닥바닥 갈고 있을 거고. 자, 이 10번마 라운더 파이터를 대가리로 놓고 오늘 승부가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뭐 2번마 심장의 고동 문세영 기수, 또 부산 최고의 기수 유현명, 3번마 히트의 감, 4번마 영웅 루이스, 5번마 딕시 어게인, 7번마 이스트제트, 8번마 장산 크리어, 9번마 블랙 머스크까지. 야, 후차권도 난전이죠. 10번마 라운더 파이터가 현장에서 좀 배당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늦발할지 모른다는 둥, 외곽길에서 비비다 죽는다는 둥, 안쪽에 발빠른 3번 히티의 감, 7번 이스트제트, 8번 장상크리오, 9번 블랙머스크 이런 애들 때문에 10번 라운더 파이터가 또 부러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런 예상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파이터가 배당이 좀 더 올라가겠죠. 자, 10번 라운드 파이터 조철 믿고 대가리입니다. 자, 이거 대가리고. 자, 맹승부에 또 하나 팁. 자, 이거 3번마 히트 예감인데요. 아마 심장의 고동이 대끼리 갈지 히트의 감이 대끼리 갈지 둘 중에 하나 어떤 놈이 대끼리 갈 건데, 어찌됐든 자, 3번마 히트의 감 이번에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직전 경주에 51kg 부담을 달고도 대망의 길한테 깨졌어요. 대망의 길이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부러졌죠?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자, 히트의 감이 그때보다도 6kg를 더 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전 파행 앞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부담도 6kg가 더 늘었어요. 아무튼 직전 경주보다는. 이래저래 3번마 히트의 감이 요번에는 불길한 예감이다.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은 자, 요번 8경주 마주협회 장배 메인승부. 자, 팁을 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라운더 파이터는 믿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 3번마 히트의 감은 불안한 인기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심장의 고동에 한 방 때리는 거 아니냐. 자, 현장에서 요 심장의 고동은 방어 막권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물론 현장에서 좀 변수가 있겠지만은 자, 이 심장의 고동을 요번에 이길 수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직전 경주에도 상당히 아쉬웠던, 전개가 좀 꼬이고 아쉬웠던 한 마리, 제대로 한방 노리겠습니다. 자, 심장의 고동은 받쳐만 놓고, 물론 문세영 기수의 심장의 고동이
겁나죠. 라운드 파이터가 앞선 딱 정리하면 심장의 고동이 선입으로 딱 달라붙다가 문세영 기수 여시같이 그냥 뭐 붙어오면 싱겁게 끝나는 건데, 자 요번 경주는 직전 마냥 그렇게 싱겁게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도전세 마필 중에 소위 말해서 상태가 좀 뒤집어진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당도 좋고, 그 놈에다가 한번 예측권 20장 마주옆 회장배 시원하게 한방 때릴 때니까 뭐 문세영이 들어오면 본전만 하시자고요. 대신 3번 히트의 감을 꺾고 간다면 막건수도 딱 압축이 돼가지고 짭짤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자 마주옆 회장배 1200으로 열리는 마주옆 회장배 10번마 라운드 파이터를 믿고 아나짜리 한방 정확하게 타켓에 갔다가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때리러 갈 테니까요. 과천 8경주 마주옆 회장배 대상경주 자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승부처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별정 A형 역시나 요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과천 9경주는 뭐 역시나 또 문세영이죠. 5번 막 그레이캣 그래도 24조 성수마방에 밥벌어주는 마필이죠. 5번 막 그레이캣 뭐 전개도 유리하고 직전 경주 선입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이 5번 마 그레이캣이 있고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5군 4군 해갖고 거기다 문세영이까지. 자, 이 1번 마 네모 프린세스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선행 기대치가 높죠.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고 송재철 기수 뭐 안병기 마방에 열심히 타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자 대끼리가 갈 겁니다. 10번 1번 아 5번 1번 5번 1번 대끼리가 갈 건데 5번 그레이캣이 저는 와도 후착이다. 요게 와도 후착이다. 거기에 1번만 네모 프린세스는 세게 보지 않는다. 뭐 바로 옆에 이 4번만 나올 영웅이라는 마필이 이게 장난 아니죠. 박으롱 기수 총알입니다. 이게 4번만 나올 영웅이 총알인데 박으룬이가 뭐 송재철이 편하게 가라고 넘겨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 1번마 네모 프린세스도 지난번에 국산 4군 편성 중에서 그렇게 뭐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4번마 나올 영웅은 직전 경주 선행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KN라이트 잘 뛰었죠. 신의 열매도 그렇고 자 아무튼 포인트는 5번 그레이캣이 대가리 팔리지만 요놈도 이기러 갈 놈이 달라박스고 자 요놈 와도 후착이고 1번마 네모 프린세스는 최저배당으로 가는 인기마지만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4번 나홀 영웅이나 이 7번 매니스피어나 이 7번 매니스피어도 장난 아니죠. 7번 매니스피어 하만식기수 양보할 일 없죠. 승군전이지만은 곧장 때려볼 수 있는 7번마 매니스피어도 선행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몇 마리 안 남은 매니피새끼인데요. 이래저래 1번마 네모 프린세스가 불안한 경주고, 자, 요번 경주에 5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조철에 노리는 대가리, 직전 경주에 경주 전개를 좀 무리하게 풀고 나갔던 한 마리가, 요번 경주 아마 뒤에서 꾹 잡고 탈 겁니다. 직전에 좀 무리를 했다. 요번에는 1200 경주지만은 선행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1번 네모 프린스, 뭐 4번 나홀 영웅, 7번 매니스피어, 이런 마필들, 9번마 동행도 빠르죠. 자, 이런 마필들이 열심히 비비는 경주이기 때문에 참고 따라오는 요놈이, 자, 요번 경주에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곰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딱 걸렸습니다. 예측권 20장.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세 번째 상한가, 과천 구경주, 멋지게 한방 지져낼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구경주까지,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부산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5경주. 오늘 부산 경마도 승부처 요거 아주 짭짤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야, 요번 경주 반가운 마필이 하나 나오죠? 바로 9번마 신의 전사입니다. 직전 경주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죠? 제가 4번, 9번을 완짱으로 때리고, 한 마리 배당으로 바쳤는데 그게 바로 7번마 신의 전사였습니다. 그때 대가리 1번마 영광의 파크였나요? 그놈에 붙여서,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20, 30배가 나왔을 겁니다. 자, 10번마, 9번마 신의 전사. 뭐, 어떻게 신의 전사를 봤냐. 이거는 뭐, 복귀를 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죠? 바닥바닥 쳐놓고. 그런 게 내용이죠, 그런 게. 뭐, 길게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래서 삼복으로, 삼복도 한20몇 배인가 나왔을 겁니다. 대끼리에 붙어갖고 왔는데도. 자, 이제는 이게 이제 안고 빠졌는데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게 이제 대가리가 팔려요. 우리는 안 팔릴 때 때려먹고, 남들이 이제 뒷받칠 때, 자, 우리는 또, 딴 차로 갈아탑니다. 자, 9번마 신의 전사를 이길 놈. 직전 경주에는 서강주 기수가, 얘가 뭐, 앞으로 가더라도 되겠어. 별로, 견제들을 안 했죠.
자, 이번에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뭐 7번마 스페셜 투게더 바로 뒤에 10번마 매직 힐 빠른마 필들이 지네가 선행 가려고 밀고 나온다는 얘기죠. 안쪽에 이 3번마 닥터 펜타곤도 있고. 자, 9번마 신의 전사가 이번에는 직전만큼 편한 전개가 예측이 되질 않는다. 자, 결론은 뒤로 돌려놓고, 자,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직전에 배당으로 노렸던 9번마 신의 전사 같은 놈이, 다른 놈이 또 하나 걸려있다, 이제. 그래서 9번마 신의 전사는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신의 전사를 이기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배당으로 한번 짭짤하게 노릴 수 있는 직전에 배당으로 먹었던 9번마 신의 전사. 아, 이건 또 10번이 아니고 9번이네. 이것도 9번마 신의 전사. 요놈 이기러 갈 달러박스 또 하나 뽑아놨다 그랬죠. 자, 그놈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골할 테니까 부산 첫 번째 승부,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부산 메인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 5경주. 자, 요번 경주는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3번마 영광의 파워죠, 영광의 파워. 제가 요 위에 작전을 바꿔서 나오는 요놈이 한 세트다 한 거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곧 찍어 먹기 요놈이 이번 경주엔 작전을 좀 바꿔서 나온다. 직전 경주부터 작전을 바꾼 놈입니다. 작전을 바꾼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각질 변경 중인 것 같습니다, 이놈이. 근데 직전 경주에 각질 변경하면서 딱 방귀 낀 놈이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는 2번 버닝 패션, 3번 영광의 파워. 두 마리가 아마 인기 1, 2가 갈것 같은데, 2번마 버닝 패션도 좋지만 직전 경주 페러비치 기수가 아주 여유롭게 탔죠. 하지만 편성이 2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2, 3, 4착을 보면 윈드크로스의 신의 전사, 그죠? 요 전경주 메인 승부에 제가 신의 전사 이 3차 왔던 거. 그때 뭐 4번, 9번 한 방으로 우리가 때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4번마 영광의 파워가 대가리입니다. 그럼 2번마 버닝 패션, 3번, 2번이 아마 대길이가 갈것 같은데, 자, 요번 경주는 대길이래도 뭐 배당이 짭짤할 것 같아요. 한 3.5배, 4배 이상은 갈것 같은데, 3번, 2번 막권을 좀 받쳐놓는 막권으로 가고,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작전 변경하고 나오는 놈이라 그랬죠? 제가 각질 변경 중이라고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번에 눈치를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요놈이구나 하고 딱 찝어내실 겁니다. 뭐 복기 조금만 하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아, 요거 한 방이구나. 거기에 보너스 팁으로 하나 드리면, 10번마 킹보스입니다. 이거 10번마 킹보스. 뭐 직전에는 우리가 쌍복 대가리 놓고 인정하고 쌍식까지 한방 때려 먹은 마필인데,
제가 이번에 승군전 마이너스 3kg 감량까지 있는데 매니피셋이죠. 요번에 이게 전개가 안 나옵니다. 출제 주기도 5월 8일 날 나오고 지금 한 2주 만에 나오는 건가요? 뭐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9조 마필답지 않게 출주 주기를 좀 땡겨갖고 나왔습니다. 뭐 마주가 뭐 좀 돈 벌기를 좀 원하나요? 아무튼 10번마 킹보스 요번에 또 많이 팔릴 건데 자 이거는 꺾고 갑니다.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10번마 킹보스 요번에는 상대가 세고 전개가 안 나온다. 자 꺾고 갑니다. 자 3번마 영광의 파워 놓고요. 네, 2번마 버닝 패션은 좀 받쳐만 놓고 자 각질 변경 중에 성공하고 있는 한 놈. 자 요번에 요 놈이 꼬랑지 한 세트 딱 걸린 놈으로 보인다 해서 제가 요 위에다가 최대 승부처로 작전 바꿔서 나오는 요 놈이 꼬랑지로 한 세트다. 어떤 놈 꼬랑지? 3번마 영광의 파워에 붙여서 상한 감방 때릴 꼬랑지 한 세트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경주도 재밌는 승부가 또 예측이 됩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부산경마 첫 번째 상한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두 번째 메인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상한감방 때리자. 상한감방 때리자. 자, 이번 부산 5경주도 대가리는 있다. 고놈에 붙여서 한방 지져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바로 5번마 아델 크라운이죠. 5번마 아델 크라운. 직전 경기에 얼라이브 캡틴의 아델 크라운 한방 맞건 때렸죠 우리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뭐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거리차도 상당히 벌어졌고요. 자 무엇보다 요번에 직전에 아쉬운 2착이었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자 최시대 기수 소승훈에서 최시대로 바뀌었는데 뭐 백광열 마방 예전에 백광열 마방이 아니죠. 요즘에는 승부도 열심히 합니다. 승부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5번마 아델 크라운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일단 7번마 에이스 솔로몬이 이 소승훈이가 아델 크라운을 버리고 에이스 솔로몬에 간 건지 아니면 백광열이가 최시대를 태운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소승훈이가 4번마 상임여왕도 소승훈이가 계속 타왔던 마필이고 아델 크라운도 타왔던 마필이고 에이스 솔로몬도 타왔던 마필인데 에이스 솔로몬에 올라갔습니다. 일견 뭐 소승훈이가 그러면 7번 에이스 솔로몬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건 뭐 승훈이 마음이고 소승훈이 생각이 옳을지 조철의 생각이 옳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5번마 아델 크라운이 더 세다고 본다. 최시대 기수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압축해가지고 7번마 에이솔로몬에다 때리는 승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고 짭짤한 안아짜리 한방 숨어있는 복병 한방에다가
힘을 줄 수 있는 조철의 마지막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완장 승부 상한가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마지막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내일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할 승부처 배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1호 경마 진짜로 그 느낌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날은 깨박을 쳤죠. 뭐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날 이제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내일 일요일 경마 지난주에 우리가 쓸어 담았었죠. 다시 그 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느낌이 좋아요. 아무튼 내일 일요일 경마 현금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 일요 경마 자신있게 조철이 때릴 거니까 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끝나는 대로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꼭 찍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저녁 때 지금 해 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4,6,8,9 부산 2,3,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8,9 부산은 3경주 5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